어쨌든 데이트를 하면 이걸 레포트를 써서 작성을 하는 건가요? 네, 레포트를 내야 되고요. 레포트를 따로 써야 돼요. 굉장히 좋았는데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. 그리고 저 친구도 오늘 데이트가 좋았겠지. 서로가 그랬는데 네. 내용은? 네,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.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나와서 또 발표를 시켜요. 왜냐면 공유해야 되니까. 아, 재밌네요. 한 여학생을 불러내면 남학생 둘이 나오는 거죠. 한 여학생을 불러내면 남학생 둘이 나오는 거죠. 보통 이제 남자애들이 광클을 하니까 비율이 여자애가 두 번 데이트할 때가 많아요. 그럼 약간 비교가 될 수도 있겠는데? 비교해서 말하라고 하죠. 그럼 남학생들은 너무 잔인한 수업이에요, 막 이러죠.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봐요. 애프터를 받으면 누구랑 할 거냐? 물어봐요. 그것까지 물어봐요? 그러면 막 남자애들이 막 어쩔 줄 몰라 하죠. 거의 뭐 정글이죠, 정글. 예. 근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사귀는 경우도 있겠는데요? 사귀는 경우도 있다고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제가 봤을 때는 방송 나가고 나면 뭐 컴퓨터 터지겠는데. 아, 클릭해 막 더 막. 사실 우리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이상형만 자꾸 만나려고 하거든요. 맞아. 키는 얼마여야 되고 외모는 어때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제비뽑기로 하니까 누가 걸릴지 모르는 모르죠. 거예요. 그때 이제 외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. 하지만 4시간을 같이 있어 보면서 의외로 너무 매력적인, 네. 너무 재미있는 맞아. 이런 거를 좀 발견해 보라는 거고요. 그리고 데이트에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는 거. 데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좀 알게 하는 거예요. 아, 재밌다. 그래서 또... 애들이 그걸 알아가더라고요. 이성 친구 있는 애들이 너무 재밌어요. 왜요? 이미 이제 사귀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. 아, 그거는 또 어떻게 합니까, 그러면? 이거 하면 제 여자친구 헤어진대요. 레포트인데도 그게 좀... 네. 만나는 거 싫다는 거죠. 얘가 언제 데이트하는지를 알잖아요. 알죠. 계속 문자 보내는 거예요. 재밌니? 뭐. 분위기 좋니?